무슨 일입니까? 아, 깜짝이야. 아, 너 왜 맨날 소리 없이 나는 거야. 저기, 너 월급 얼마 받아? 그건 왜요? 내 매니저 하면 지금 받는 거에서 1.5배 줄게. 정말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2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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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하던 대로 교회 오빠 그거나 잘 해줘. 정말 나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정식으로 진지하게? 돈 내면 해준다면서. 정말 진지하다면 선결 과제가 있어요. 뭔데? 오빠라고 불러. 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싫어요? 싫음 말고요. 야, 너 몇 살이야? 신지아 씨랑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오빠가 될 수 없지. 나 1월생이야. 난 1월 1일 새벽 12시 01분. 왜? 왜라뇨? 싫어요? 싫음 말고. 오빠! 그래. 오빠 해. 그래. 오빠한테 상담할 게 뭔데? 그때 그거 제대로 상담 안 해줬잖아. 신대표가 왜 백허그를 했을까? 나 혼자 착각 아니야. 계속 나쁜 남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니까? 정식 계약 맺었으니까 오빠가 책임감 지고 자세히 얘기해 줄게. 대표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분은 네 동기 윤수아 씨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게 좋을 거다. 뭐? 명쾌해졌지? 이래서 교회 여동생들이 나한테 상담하는 거야. 할부지, 걔 방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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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빼? 안 빼면 나 미국 갈 거야! 엄마랑 살 거야! 할부지 버릴 거야! 아, 왜 바쁜 사람 몰아가라야. 너 나가서 다시 들어와 봐봐. 응? 왜? 아, 모르겠다. 에이씨, 그냥 그때 확 덮칠걸. 뭐래? 왜 불렀어? 너 내가 사주 안 봐줬지? 생시 좀 줘봐. 아, 왜? 필요 없어. 아, 줘보라니까. 네가 자꾸 꿈에 나와서 그래. 1900... 잠깐만. 왜? 환자 왔어? 선생님! 왜? 왜 그래? 아니, 두고 빼라고! 아, 그냥 놔둬요. 아, 좀 빼라고 좀! 아, 이게 생기는 무슨 짓이에요? 해약 만기 지난 지가 언제야? 어? 이제 못 봐줘. 절대 못 봐줘! 라고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늙은이가 코딱지만한 월세 받아먹고 사는데 이런 악질 중에 악질 세입자를 만나서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고도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증금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들이 오늘 갑자기 됐다면서 무조건 빼라고. 아, 그냥 둬요. 그게 무슨 경우예요? 아, 그거 빼지 마요. 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회장님의 금쪽 같은 외동 손녀 딸이자 비선 실세이신 신자야 씨의 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자야 씨. 뭐요? 뭐라고요? 신자야? 그 더러운 손들 못 대? 어? 오빠, 나봉열님. 전부 다 제자리에 내려놔. 손대지 마. 거기 당신! 딱 내려놔. 마봉열님,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 계세요. 네? 아무것도 손대지 마. 누구 마음대로 병원을 빼래. 손대지 말라고! 손대지 말랬잖아!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제가 주치의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일단 귀가 시켜주시면 그때. 아니, 지금 저 난리를 펴서 조사를 하나도 못했는데 무슨 귀가를 시킵니까? 일단 보호자분 오시면 얘기하시죠. 저 선생님, 저는 정말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분도 폭행 가담했으니까 두 분 다 합의 보셔야 될 거고요. 아, 그 보호자분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그래요. 다른 분이 오시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왜 내 병을 문잡게! 당신도 그러고 사람이야! 이 개걸 뒷다리 같은 새끼!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윤서 씨.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